다음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렇게 보면 저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저는 그 장관님의 확고한 입장이 퍽 마음에 듭니다. 우선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미국에 대해서 조심하고 미국의 의도를 헤아리려고 한다 하는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만약에 이것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지소미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라고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삼가 미국의 심기를 조심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친다면 전략자산 전개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략자산 전개가 단순히 북한만 목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남중국해를 돌아서 괌 이렇게 아주 이미 그 중국의 체인 오브 아일랜드 이런 전략과 다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먼저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이 양보하는 제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소미아를 받아주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뭔가 성의를 보인다면 우리도 한국의 부담을 많이 들어주겠다라든지 뭐 하지 않는다면 한쪽으로는 가끔 가다가는 주한미군 감축도 언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라 정말 이건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소미아는 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를 정말 이거 더 이상 압박할 수 없는 그죠 동맹국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우리로서는 뭐가 겁나느냐? 글로벌 위협이자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은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북한 핵입니다. 북한 핵 때문에 핵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자고 지소미아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북한의 전략 물자를 반출했다라는 의심을 일본이 제기함으로써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던 것이고 이렇게 일련의 사태가 전개되어 온 것인 만큼 이 미국과 우리 사이에 핵을 공유할 것이 아니라 공유해야 될 것은 핵 안보이단 말이죠. 그러면 핵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국이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일본의 아베의 최종 목표는 자위대를 정상국가의 군대로 돌려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군국주의 군대를 군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소미아는 한반도 유사시에 그 자위대가 한국에 온다라기보다 이 정상국가의 군대, 보통국가의 군대가 한국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일본의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일본이 한국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에 올 수 있다면 주한미군이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이 주일미군의 감축과 주한미군의 감축을 노리면서 오히려 그 공백을 일본군이 담당하겠다 하는 일본의 어떤 미국의 반감을 줄이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의 의도대로 우리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도 얼음장을 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 일본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나치게 우리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와중에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나치게 우리나라 입장을 강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장관님의 그 강단 있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히 이 최근에 한번 일본의 외교 방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긴장이 고조됐을 때 바다 건너 일본은 이미 관계 개선을 해서 굉장히 유화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그런 인도 태평양 전략에 먼저 동참을 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고 한다면
대륙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정학적으로 훨씬 더 불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말 북한 핵이야말로 글로벌 안보의 위협이자 우리나라 한반도의 최대 안보의 위협이다. 미국의 안보에도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북한 핵이다. 그런 점에서 지소미아가 출발했고 그 신뢰를 깬 것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신뢰 회복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지소미아를 연장시킬 생각이 없다. 그리고 지소미아도 북한 관련 정보로 줄이자, 개정해야 된다. 이번 차제에 지소미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북핵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생각하겠다. 이것은 한미동맹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또 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미국의 태도, 이것은 바로 불링입니다. 이렇게 동맹국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협상을 하러 왔다가 협박을 하고 나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한 목소리로 이것은 엄중히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은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심기를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과잉된 쇼를 하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맹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참한 결례를 벌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모든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목소리를 내자는 것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